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. 천신매화당입니다. 군산 전북 군산에 거주하고 있는 천신매화당이에요. 부장님은 직업이 참 어려운 직업이죠. 힘든 직업이죠. 이 길 가기는 정이 무당 생활이야. 산에 산천으로 돌고 전 안에서 기도하고 손님 보고 구청 열어서 굿하고 그런 거 다 그런 거죠. 그런 근데 무당 생활 일반인을 했을 때하고 무당을 했을 때는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. 응? 일반인이 이해 못하는 거 무당 쪽에서만 이해하는 것들도 많잖아요. 근데 좀 편견을 안 뒀으면 좋겠어. 무당하고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. 근데 사람들은 그렇잖아. 편견을 많이 두잖아요. 무당이면 좀 꺼리키다고 해야 하나? 그렇게 와서는 안 그럴망정, 앞에 점상에서는 안 그럴망정 그런 면이 많이 있어요. 보면 지인들도 마찬가지야. 지인들 좀 꺼려하는 거 앞에서는 안 그래도 좀 꺼려하는 느낌이 있죠. 일을 잡아놓으면 굿을 잡잖아요. 굿을 잡거나 며칠 기도를 들어가거나 그러면은 성관계 안 해야 되고요. 음식도 비린 거 누린 거 안 먹어야 되고요. 상집이나 돌집이나 그런 행사집에도 가려줘야 하고요. 힘들죠. 근데 이런 그 조상에서 술을 많이 먹고 돌아가시면 그런 분이 왕래를 하시면요. 술이 먹고 싶어. 그렇게 참는데도 하고 또 성관계를 좋아하시면 연애가 하고 싶어. 그리고 막 그 화류계 쪽에 노는 사람들 있잖아. 밤에 벌떡 일어나서 나가고 싶어. 그리고 배고파서 죽은 분들은 먹고 싶고 그건 먹지. 먹는 거는. 근데 여기 모기까지 차도 먹고 싶어요. 맞아서 뭐 죽은 사람이나 어디 위장이나 배에 애기 낳다가 죽은 사람, 응? 애기 뭐 그 유산돼 있는 사람들 그렇게 고통을 받아요. 하혈도 하고 그렇게 해요. 근데 무당만이 알죠 이건. 무당만 느껴봐야 아니까. 아니요. 단번에 보이진 않아요. 이제 딱 들어오시면 전 안에 앉으면 처음에는 어저께도 그런 손님분이 한 분이 유흥업소 손님이 오셨는데 딱 볼 때는 곱게 자랐어. 얼굴도 되게 예쁘고 20대 중반인데 되게 곱게 자란 것 같아. 근데 딱 점상에 앉으니까 그게 아니었어요. 화류계 생활 어렸을 때부터 부모하고 떨어져서 생활하고 그러기 앉으면 전 안에 앉으면 다 보여요. 특징 같은 건 없어요. 앉으면 그 사람이 살아왔던 거 아기 때부터 싹 한번 보여줘요. 일반 생활할 때하고 이 무당 생활 이 제자길 가는 거하고는 틀려요. 잘 만나지가 않고 만나도 소통이 잘 되지 않고 그래서 내가 그 친구들도 꺼려하지만 저도 좀 꺼리김을 느끼죠. 외로운 직업이죠. 무당이란 직업이 많이 외롭죠.